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라 계좌수익 극대화 프로젝트 오늘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대범 이노베이션의 박지훈 멘토와 이 시간 함께 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자 멘토와 방송하는 게 처음입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참 기대가 되고 그렇기도 한데 네. 오늘 함께 하실 시청자분들에게도 소개 말씀 한마디 해 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토마토에도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혼조장 속에 여우같은 매매를 알려드릴 박지훈 전문가이고요. 일단 저 하면은 이제 첫사랑 기법도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토마토 방송에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정말 이 사랑이 가득한 종목들 그다음 현재 어떤 테마를 바라봐야 될지부터 앞으로의 시장 전략까지 제가 꼼꼼히 챙겨드릴 거니까요. 채널은 꼭 고정해주시고 유튜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채팅방에 벌써 인기가 좋으십니다. 지금 여자 앵커분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일단 달라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네, 첫사랑 기법? 아까 전에 저는 어떤 기법인지 오늘 저도 처음 들어볼 것 같은데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그렇다면 수익봉투에 대해서 결제를 먼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네. 함께하는 순서인데 첫 번째 수익봉투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익봉투는 돌아온 주도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IT 투톱만 살펴보더라도 8만전자 안착을 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0만 딕스에 거의 다가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반도체 종목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오늘 많이 회복이 됐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기분이 좋을 상황은 또 아닌 것 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도체 전망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대형주들 사이에서도 이제 의미 있는 구간과 또 그 가격 이하 로는 빠지지 않는 가격대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다음 반등이 계속 이어질까가 굉장히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계 D램 매출이 불티가 나게 판매가 되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강한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이 삼성전자가 7만 8천 원대 위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강한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지켜주는 가격이 오늘 또 7만 8천 원 위에대로 8만 때 회복해주면서 좋은 흐름 나와주었기 때문에 증시가 사실은 지금부터는 쭉 밀어올려서 다시 한번 신고점을 갱신한다라고까지는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 것이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추후 전망을 보더라도 약 7만 8천 원대 밑으로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고 8만 5천 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8만 5천 원대까지는 돌파를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이 가격을 돌파할 때 정말 큰 상승을 또 보여주었던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큰 하락이 있었음에도 18만 5천 원대는 또 회복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22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예상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브리핑 드리면서 보유자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중요한 자리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만 8천 원 잘 지켜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8만 5천 원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앞으로 8만 5천 원까지 그리고 22만 원까지는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런데 추세가 뭐 이탈 없이 꾸준히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맞습니다. 짚어주셨어요. 네.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사실 이게 증시가 쭉 올라가려면 계속해서 좋은 이슈들로만 부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그쵸.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중동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이런 찝찝한 부분들 때문에 증시가 7만 8천 원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안에서 흔들리는 모습은 충분하게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증시 변동성은 좀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우상향 기조를 가져갈 것이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수익봉투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전성시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살짝 밀렸는데 셀트리온도 합병이 무산이 되면서 1%대 반등 정도 보여줬는데 오늘 바이오 종목들의 핵심에는 테마 종목들이었어요. 맞아요. 이쪽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저로 하면 이 3주 전부터 코로나의 흐름부터 시작해서 진단 키트의 흐름까지 정말 크게 또 많이 또 수익을 낸 섹터 테마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바이오 섹터가 대선이라든지 중동 이슈라든지 시장 상관없이 굳고하게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그다음 뭐 소형주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비만 치료제를 스타트로 해서 코로나 관련주들까지 상승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비만 치료제라고 하면은 5월 달부터 인벤티지 랩이 시작이 됐고 그 이어서 뭐 데보게레스라든지 샤페론이라든지 라파스라든지 블루엠텍처럼 이렇게 비만 치료제 테마 안에 다양한 후발주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 테마로는 지금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이 된다라는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진메트릭스라든지 아니면 휴마시스라든지 이러한 관련 종목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종목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의 코로나 때의 상승 흐름을 보면은 진단키트, 마스크, 그다음 병상, 그다음 뭐 엠폭스 이렇게 흐름의 강세가 조금씩 바뀌면서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소형주로는 뭐 서울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녹십자 MS, 뭐 젠큐릭스, 웰크롯, 모나리자, 뭐 아이진 이렇게 백신 관련주들부터 병상 관련주들까지 우리가 빠르게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 기법도 설명해드리면서 다양하게 또 수익을 줄 바이오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비만 치료제 이을 그 다음 테마가 코로나 치료제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8월 들어서 수익률을 한번 체크해보니까 코로나 백신 관련된 종목 중에 단 10일 동안 100%가 넘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쯤 되면 좀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멘토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지금까지의 고점을 또 그리고 있는 종목들 중에 뭐 진메트릭스도 네.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샤페론은 비만 치료제고 수젠텍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랩지노믹스 최근까지 강하게 고점을 만들어준 흐름들 그 이후에부터는 오늘부터는 젠큐릭스라든지 다양한 종목들이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랩지노믹스라든지 수젠텍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진 이러한 종목들은 이전에 세워놓았던 고점을 한 번 더 대응하면서 빠르게 우리가 수익을 실현해야 할 타이밍이고 그 후발주로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공략해볼 수 있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마 내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종목이 누가 주목을 받을까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수익 봉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의 선택입니다. 저희가 또 두 명이 여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 더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화장품 종목들 제가 안 갖고 있어도 괜히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화장품 종목들이 날았습니다. 워렌 버핏이 선택을 하니까 같이 좀 동반해서 상승을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앵커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네.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마스크를 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마스크를 쓰게 되면 화장이 필요가 있을까? 안 하죠, 잘. 그쵸. 네. 근데 또 이 화장품주들이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워렌 버핏이 올타베티에 네.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이 애플에 대한 거를 전체 다 매도한 거 그 비중만큼 산 게 아니라 아주 조금. 조금만 투자 지분에 확보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권사도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고 실적 호조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또 너무 좋으면은 네. 그 너무 좋은 구간에 물려요. 항상 투자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코로나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고 네. 마스크를 또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갑자기 또 악재로 나오게 되면서 신고점에서는 내려오는 모양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변동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미 충분하게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차차 정리를 하면서 새롭게 올라올 섹터라든지 이런 반등을 줄 테마들로 교체를 하는 게 아주 좋은 전략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여자 전문가랑 이야기를 하면 화장품 얘기할 때 참 신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생각은 못 해봤는데 대통령실에서 마스크를 권고사항으로 또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화장품 종목들의 수익성이 조금은 꺾일 수 있는 그런 우려점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포트폴리오 진단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라 계좌수익 극대화 프로젝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진단 도와드릴 텐데 오늘은 또 어떤 분께서 가슴속에 사표를 품고 계신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QR코드 띄워드릴 텐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전화번호 하나 나와 있죠? 02-2128-8547번으로도 전화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만나보고 오시죠. 네, 주식 투자 자산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 종목들 보니까요. 실리콘투, 코스메카 코리아, 에코프로, 엔캠, 셀트리온까지 핫한 종목들 참 많이 투자하고 계신데 그래도 손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코트가 너무 좋으셔서요. 어떻게 제가 매수가를 기준으로 제가 차트를 봤을 때도 네. 이거 완전 픽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주식 멘토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는 저희 사표를 갖고 계신 시청자분일 텐데 사연은 일단 이렇습니다. 예전에 반도체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이제는 화장품 종목으로 갈아타셨대요. 그런데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으로 교체를 해도 될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멘토님이랑 화장품 종목들의 이야기를 했을 때는 네. 조금씩은 수익 실현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걸 보면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2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포트가 또 나쁘지 않고 사실 이게 포트 점검이라는 게 투자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공격형을 이제 바람둥이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수적인 형을 네. 해바라기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의 포트를 보았을 때 약간 해바라기 쪽이다. 아무래도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홀딩을 네. 하면서 수익을 또 지켜내신 거 보면 투자 성향이 굉장히 공격적인 분은 아니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보수적인 성향, 공격적인 성향에 맞게 제가 솔루션 한번 제공해드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리콘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50%가 넘는 수익을 보고 계신데 비중도 15%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29,500원대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이슈들이 있냐라고 하면은 뭐 지금 다 알고 계신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뷰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지금 화장품 호실적, 그 다음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추가 이러한 호재들에 입입어서 이제 실리콘2라든지 아니면은 제이준 코스메틱 등등 여러 화장품 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현재 자리를 보면요. 매수 단가를 기준으로 제가 선을 그어봤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50% 이상 수익권 유지하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상방 추세에서 더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고 같은 라인의 고점, 48,000원대에서 5만원대 사이에 이렇게 똑같은 저항을 그리면서 이평선은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성장 수혜에 힘입어서 54,000원의 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도달할 수는 있어도 이미 충분히 수익권이시고 상승하는 그 시점부터 정확한 매수가에 들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가격이 또 지지 이탈 라인이 되거든요. 네, 즉 29,500원대부터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는 게 이 실리콘2의 차트입니다. 하지만 또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매수 평단가가 지금 딱 저항선이 29,500원대의 매수가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부터는 조금씩 70%든 80%든 비중을 줄여가면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지금 새롭게 지금 반등이 나올 테마인 2차전지 장비 대장주인 PNT라든지 수주 잔고가 탄탄한 아니면 바이오 섹터를 지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큰 상승을 줄 한미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반도체 종목들로 교체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전략 같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실리콘2에 대해서는 지금 수익 잘 내고 있지만 이렇게 수익을 화끈하게 줄 때 70% 정도는 전략 매도는 아니고요. 일부 매도를 통해서 반도체 종목으로 갈아타시거나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다시 한번 돌아올
2차전에서 장비단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싶어주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 이야기를 하셨는데 2차전지 장비단으로는 PNT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으로는 한미반도체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테마 내에서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도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수익이 화려하게 나와있진 않습니다. 20% 조금 안 되는 수익을 보고 계신데 이 종목도 똑같이 바라보면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먼저 수익권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지 네. 않으세요. 그다음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경신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고점이 세워져 있는 경우라면 우리가 목표를 하면서 우리가 먹을 구간을 보면서 수익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신고가 경신 중인 종목 중에서는 우리가 이 가격부터는 매수하기 조금 불리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언제든지 수익을 챙겨도 뿌듯하다라는 겁니다. 이 비중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투보다 조금 적은 1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도 제가 말씀드린 좀 찝찝한 부분들 있잖아요. 주식에서는 또 애매한 게 굉장히 불리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화장품 관련해서는 이미 지금 수익을 충분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반도체 섹터로 밑에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오는 종목들로 교체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두 가지 화장품 종목에 대해서는 반도체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방법도 핵심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종목 중에서 조금 전에 탑픽 종목으로 한미반도체 짚어주셨잖아요. 이분께서 당장 월요일에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찬성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확한 매수가가 좀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제가 매수가를 정리를 네. 해왔는데요. 일단은 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네. 테크윙이라든지 아니면 한미반도체라든지 아니면 PNT의 종목을 추천을 드려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흐름으로 이 한미반도체의 지금 가장 증시가 크게 빠졌을 때 저점을 보시면 10만 원대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10만 원대의 가격은요. 이전에는 이 10만 원의 가격 위로는 뚫지 못했던 가격이고 이 10만 원을 돌파하게 됨으로써 19만 6,200원대 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한미반도체는 10만 원 이하로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조금 더 확신을 실어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자리부터 만약에 14만 원대까지 쭉 밀어 올려서 우리가 큰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상승을 확신하고 바로 진입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오늘 살짝 애매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안한 이슈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의 가격부터 약 10만 원대, 11만 원대까지는 또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도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미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7, 80% 종목 정도는 화장품 종목 비중을 덜어내시고 그 종목으로 현재 구간부터 11만 원부터 현재 구간까지 분할해서 매수를 하신다면 크게 16만 원에서도 18만 원대까지도 수익을 넉넉하게 챙길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관심 종목에 대해서 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도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종목 진단 한 개씩만 좀 도와드리는데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으로는 엔캠과 에코프로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이 장 초반에는 그래도 시세를 잘 내주다가 좀 꺾이면서 마감이 됐어요. 맞아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전 회장의 사면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식에 기대감으로 가다가 오늘은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인플레이션 둔화 강세에 대한 흐름을 2차전지가 그 ESS 열폭파 테마로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올릴 자리에서 그냥 올린 거죠. 이유를 붙여대면서 네. 소형주들의 움직임이 먼저 있었다. 그런데 왜 2차전지의 대장인 에코프로들은 안 움직이는 것이냐. 자, 일단은 실적이 기반이 또 되어야 되고 강한 반등이 나오려면요. 자, 차트 보여드릴게요. 네.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강한 반등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면 10만 5천 원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뚫어주어야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0만 6천 5백 원대에
매수가를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 그렇게 크게 나쁜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중소형주들부터 에코프로라든지 신진 SM이라든지 아니면 ESS 테마인 한농 화성이라든지 이러한 이슈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반등을 시도하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주들이 먼저 올라갈 자리를 잡아놓고 에코프로 등에 대해서 실적 호재라든지 아니면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10만 원대를 다시 회복해주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추가 매수 전략보다는요. 홀딩 하시면서 일단 기존의 가격대인 10만 6,500원대까지는 회복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만약 홀딩 하신다면 10만 5,000원대에서 강한 힘과 강한 재료가 붙어진다라고 하면 15만 원대까지는 회복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2차전지는 확실히 힘을 많이 내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중소형주들의 움직임 확 체크를 해보시고요. 10만 5,000원대 구간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나오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 매수 관점은 아니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들고 계신 비중 그대로 홀딩해보자라는 사인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10만 5,000원 구간에서 조금 더 사인을 한 번 더 챙겨가면서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에코프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또 2차전지 테마 내에서 대표적인 종목들과는 다르게 가는 종목이 있는데 맞아요. 그게 바로 엔캡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호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엔캡 정말 화려하게 부상을 해줬는데 24만 원 평당가면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이 매수 가격대가 어떻게 이렇게 잘 잡으셨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다음에 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2차전지는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정말 많이 힘을 내줘야 되는 섹터이기도 하지만 우리 에코프로가 제일 에코그룹주들이 가장 안 좋잖아요. 그래서 가장 노력해야 될 건 에코프로의 그룹주들이다. 네, 엔캠 오늘 상승 흐름 좋았습니다. 엔캠 또한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이 15만 원대를 돌파해줌으로써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큰 하락이 있었음에도 15만 원대는 지켜준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뭐 나쁜 방향이 나오건 좋은 흐름이 나오건 이 15만 원대 밑으로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엔캠 같은 경우에 2분기 매출 성장 흑자 기록을 했다라는 이슈들이 있었고 또 글로벌 캐즘 우려 속에 선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 IRA의 규정에 대해서 24년부터는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을 해야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들이 제시가 되면서 IRA의 최대 수혜주로 엔캠이 또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은요. 지금 현재 매수가가 24만 5,600원대입니다. 24만 5,600원대 이 가격대는 이전에도 이 가격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다음 이제 증시가 크게 또 빠지게 되면서 이 가격을 또 회복을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엔캠도 홀딩 의견을 드리고요. 25만 원대까지 또 안착을 한다면 27만 5천 원에서 28만 원대까지는 충분하게 회복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엔캠도 나쁘지 않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칭찬을 들어가시는 시청자분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엔캠 역시 25만 원 구간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홀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한 종목만 궁금하신 게 아니죠.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저희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안내 도와드릴게요. 02-2128-8547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뭐 기대해볼 것 같고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 꺾이지 않고 있고 오늘도 합병이 무산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은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셀트리온이 10%대 수익을 보고 있네요. 이 종목도 끝까지 한번 홀딩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대해서 향후 전망을 보면 저는 또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도 많이 움직인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박스권을 또 돌파해준 흐름이고 그다음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기준봉인 8월 7일의 봉을 보시면 8월 7일에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24만 원대라든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23만 원에서 24만 원대까지도 쭉 홀딩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고, 일단은 이 종목이 또 특이한 게 호재에는 무덤덤하고 악재에는 하락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기사와 이슈들과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다면 크게 수익을 줄 때는 강하게 상승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 종목도 나쁘지 않다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23만 원, 24만 원까지 홀딩 의견이신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까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진단을 다 도와드렸는데 현금 보유 비중이 지금 현재 22% 정도가 있으십니다. 지금 변동성장이기 때문에 이대로 좀 보유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딱 해바라기형이셔서 네. 굵직하고 또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우직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요. 이 현금이 20%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이 테마주에도 첫사랑 기법에 포착된 종목들 참여를 하시면서 간간이 용돈 또 챙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부터 증시가 쭉 길게 밀고 올라가서 전고점까지 가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의 이슈도 있고 아직 중동 전쟁도 잠잠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남들이 좋다라고 할 때는 다 좋아 보여요. 네. 그런데 그 좋은 기분에만 빠져 있게 되면은 한 가지 악재가 나왔을 때 그 악재에 그렇게 크게 허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증시 불안정에 아직 단기간으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은 보유하는 쪽으로 가시고 약 10% 정도만 이렇게 짧게 짧고 굵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 변경해 가시면서 쏠쏠하게 용돈 챙겨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금 비중 22% 들고 계신데 이 중에서 10% 정도만 테마성 이슈를 타고 급하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들이 간간이 보이잖아요. 그런 종목들로 용돈벌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그런 종목들 궁금하시죠? 혼자서 찾기는 참 힘드실 겁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 주식 멘토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진단도 받으실 수 있고 주식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2128-8547번 전화 참여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주식 멘토가 어떻게 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해주셨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가 지금 이제 기법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겠지만 이 첫사랑 기법 뭔가 되게 두근두근하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첫사랑을 생각을 하면은 약간 좀 아련하고 또 기분 좋은 기억들도 있고 또 밥을 처음 먹었었던 때라든지 아니면 향수를 못 썼던지 애라든지 이렇게 기억이 남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식에도요 그렇게 기억에 남는 자리 아까 엔캠이라든지 대형주들 제가 체크를 해드렸을 때도 이 가격부터는 큰 상승을 했다. 이 가격 밑으로는 빠지지 않았다라는 의미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첫사랑 기법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수익을 내고 사랑에 빠지려면 우리가 재지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기본적으로 단순한 면만 보고 우리는 사랑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런 수익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일 순환매 테마를 확인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동 이슈의 테마도 있고 코로나 치료제의 테마도 있고 그다음 뭐 이런저런 테마들 움직이는 테마들 안에서만 종목들이 돌고 있죠. 그런 테마들에 속한 종목인지를 확인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제가 항상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차를 맨 처음에 샀을 때 뭐 이것저것 튜닝도 해보고 꾸며도 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한 원본이 낫더라라는 겁니다. 얼굴 튜닝은 빼고입니다. 자, 이 단기 평선들이 수렴이 되어 있는지 10선, 20선, 50선, 40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라는 거는요. 이 짧은 추세, 단기간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지표입니다. 우리는 이평선과 볼린저 밴드 두 가지만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의미 있는 자리와 현재 자리의 가격 맞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죠. 우리도 나쁜 남자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 나쁜 남자의 꼼수에는 특정한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자리에서 같은 가격대에서 상한가를 간다든지 같은 자리의 가격에서만 거래량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같은 자리 밑으로는 주식 가격이 빠지지 않는다라든지 이러한 의미 있는 자리와 현재 자리의 종가가 맞추는 가격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자, 능력 있으면 좋겠죠. 이 종목의 대량 체결 상위 종목 거래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충분하게 터졌는지를 힘이 강한 종목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요. 자, 다섯 번째, 가까운 저항 가격부터 수익 실현 후에 재진입. 우리가 좋은 사람,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잖아요. 그러한 리스트들이 체크가 된다면 수익을 내고 나서도 다시 한번 진입 자리가 올 것인지를 확인할 건데 이 가까운 저항이라는 소리는요. 내가 만약에 주식을 500원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000원에 팔고 싶어요. 1000원에 팔려고 했고요. 그런데 주식이 1000원을 찍는 경우는 드뭅니다. 998원이라든지 990원이라든지 980원이라든지 이런 애매한 가격권에서만 고점을 만들고 그 이후에는 쭉 빠지는 모습. 결국에는 본전에 매도하거나 조금의 수익밖에 챙기지 못했다라는 경험들 여러분들 항상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러한 패턴들을 공략을 해서 가장 많이 부딪혔었던 가격을 매도 가격으로 잡는다면 여러분들께서 크고 만족할 만한 수익을 정확한 시점에 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시죠. 자,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목은 체크하고 가죠. 모나리자라든지 아이진, 웰크론, 미코바이오메드, 녹십자 MS, 윙이푸드, STX엔진. 여러분들 다 실시간 상위 종목에서 오늘 다 보신 종목들일걸요. 자, 8월 7일, 8월 8일, 8월 9일. 단 일주일 안에 저희가 첫사랑 기법으로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 났건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신 이후에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줄 만한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기법 알아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와 함께 하시려면 QR 체크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녹십자 MS입니다. 이거는 단순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수익이 났다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뿅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제가 불빛을 쳐놓은 구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격대이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8월 9일에 수익을 냈으니까 8월 9일에 종가를 기준으로 5,670원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매수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장중에는 매수하지 않고 장 끝 나고 나서 장후 동시호가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의 종가 베팅만을 하고 있고요. 파는 건 매도를 하는 건 장중에만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세요. 자, 8월 9일 종가가 5,67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상한가 다음 날에 고점을 만들고 5,670원에 위치되어 있는 시점이죠. 자, 이 가격이 어디였냐면 이전에도 상한가를 말아 올려주면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었던 이 고점을 똑같은 가격대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전에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고점을 만들어준 가격대가 또 5,900원대입니다. 이 5,900원대 가격이 세 포인트가 있죠. 자, 이 이후로부터 어떻게 됐죠? 자, 오늘 강한 상승 보여주었죠. 약 15%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녹십자 MS 아직 더 봐도 되는 종목일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다음 차트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뿅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 종가가 6,350원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6,350원대는요. 이틀 전에 만들어주었던 고점인 5,900원대를 또 돌파해준 가격대이고 이 가격대는 이전에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삐죽 시간외에서 상한가 거래가 되게 되면서 고점을 세워놓은 6,300원대의 가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6,300원대 가격을 기준으로 12,960원대까지 고점을 형성했었던 대상승의 시작가격이 6,300원대의 가격이기도 합니다. 즉, 좁게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섭고 높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차트를 압축해서 본다면 이전에 상승을 들어올렸던 가격이 6,300원대이고 현재 자리가 또 상승하게 되면서 6,300원대를 맞춰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전에는 이 6,300원으로부터 상한가를 간 적도 있는데요. 이 첫 상승의 시작 가격을 여러분들께서 차트에 보실 줄만 알아도 이 고점에서 만약에 내가 데이트레이딩하다 물렸다라고 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느 구간까지 상승을 할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확인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상승했던 패턴과 비교를 해봤을 때 추가적으로 지금 뭐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아니면 백신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7,000원대 가격은요. 이전에 상승을 하고 조정을 주면서 고점을 만들고 저항 가격을 만들었던 가격이 7,000원대의 가격입니다. 1차로는 7,000원의 가격까지 이 가격을 돌파를 해준다면 약 7,800원대의 가격까지 우리가 체크해보면서 녹십자 MS 추가적인 상승 나올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갈게요. 하나, 둘, 셋, 뿅이 나왔죠. 자, 모나리자도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8월 8일 종가에 저희가 첫사랑 기법에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약 20% 상승을 했던 종목이죠. 자, 그러면 왜 8월 8일의 종가 3,340원대가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이냐. 자, 이전에도 보시면은요. 이 3,300원대 가격을 기준으로 고점을 세워놓고 3,300원대를 뚫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뚫지 못했던 가격에 3,300원대를 돌파해주는 순간 5,900원대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못 뚫었었던 저항 가격이 돌파되는 순간부터 강한 상승을 나타내 주었다. 그러면 상승 시작 가격은 3,300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고점 갱신한 이후에 쭉 흐름을 봤더니 거래량이 없긴 했지만 이 3,000원에서 3,300원대의 흐름을 지지 구간으로 삼고 그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8월 8일의 종가야 3,300원대지만 이 8월 8일 시가를 보면요. 이전에 상승을 들어 올렸던 시가 가격과 동일하게 맞추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거 더 봐도 되는 종목일까요? 자, 다음 차트 볼게요. 하나, 둘, 셋, 뿅이 나왔죠. 자, 현재 자리의 종가는 더 높아진 가격인 3,960원대입니다. 이 3,960원대는요, 자, 6월 5일 날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 왔었어요, 모나리자가. 자, 이 모나리자가 상한가를 갔던 날에 시가 가격을 오늘의 고점 가격으로 쭉 맞춰줬을 뿐더러, 자, 두 번째 상승 패턴을 보면 3,300원을 넘어갔을 때 강한 상승이 나왔다. 하지만 이 3,900원대에서 잠깐 부딪혔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차트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3,900원을 돌파했을 때는 더 큰 상승이 나왔다. 이 저항에 걸린 가격들을 오늘도 맞춰준 가격대이고 현재 이 정부에서 또 마스크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상방을 바라보고 이 모나리자라는 종목에 집중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많이 올랐어도 충분하게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딪혔었던 최근에 고점을 만들면서 4,500원대에 계속 부딪혔었단 말이죠. 4,500원을 매도 가격으로 잡는 겁니다. 자, 1차로는 4,200원대까지 돌파를 해준다면 자, 4,500원대까지 보시면서 2차 매도 목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하나, 둘, 셋, 뾰. 나는 테마주 너무 무섭다. 이런 소형주들, 유통 물량이 없는 종목들은 나는 좀 리스크가 큰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주장고 지금 2조 원 돌파한 PNT라든지 2차전지 장비 대장주인 PNT 공략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PNT도요, 사랑이 존재합니다. 자, 5월 29일의 종가를 보시면요, 6,300원대인데요. 이 6,300원대에서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전에도 이 거래량의 차트만 봅니다.
거래량이 눈에 띄게 보이는 곳이 제가 밑줄 쳐놓은 6만 300원대 가격이거든요. 자, 이전에도 이 6만 300원을 기준으로 상한가를 갔다 왔었고 큰 상승이 있었고 6만 300원을 기준으로 또 슈팅이 나왔던 이력이 있고 이 6만 300원대 안에서는 항상 거래량이 유발이 되었었다라고 하면은 이 6만 300원대의 기준으로 어떤 상승의 패턴이 잡혔었다라는 걸 한눈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6만 300원에 잡아서 어디까지 목표를 할 수 있느냐. 저희는 전에 부딪혔었던 저항까지를 매도 목표 구간으로 삼습니다. 그 위까지 가는 거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전고점을 대응한 8만 5천 원대까지 충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었고 약 48% 정도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의 자리를 볼까요? 다음 차트 볼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뿅. 현재 자리의 종가는 56,600원대입니다. 이 56,600원대는요. 이전에 첫사랑 기법의 가격이 왔었던 이 상승의 시가를 또 밟아주고 있고 최근에 이틀 전에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거래량이 실려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될 이평선의 위치를 볼까요? 이전에 상승할 때는 당연히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고 발산하는 이 이평선의 이격도가 넓어지는 모양이죠. 충분하게 조정을 준 이후에는 이평선들이 다시 한번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수렴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수해서 크게 수익을 냈었던 이 5만 6천 원대, 5만 9천 원대의 가격을 동일하게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라는 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상승 준비를 할 것이다라는 명확한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너무 쉽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가격, 기억되는 가격에 거래량이 터졌는지 이평선이 수렴이 되어 있는지 재료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틀 전에 수주장구 2조 원 돌파 했고 앞으로 P&T 실적, 영업이 호저 다 좋은 뉴스들만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2차 전지들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아서는 최대 수혜주는 또 P&T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우리가 수익을 냈었던 구간 맨 처음부터 목표 구간을 과하게 잡지 않습니다. 이 종목이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던 1차인 63,300원이라든지 2차는 69,500원 보시면서 P&T까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신진 SM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최근에 열폭파 관련해서 우리가 다양한 소형주들이 먼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강한 상승 보여주었다. 한동화성의 차트를 보셔도 비슷한 흐름이 보이고 신진 SM의 경우에도요. 자, 8월 12일의 종가가 2,890원입니다. 이 2,890원대의 종가는요. 이전에도 시간에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때, 그다음 상한가를 말아올렸던 상한가의 시가, 그다음 이전에도 상한가를 만들어주었던 상한가 자리의 시가,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매집봉의 종가, 이렇게 거래량이 강하게 실렸던 중요했던 구간들이 모두 다 2,890원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2,890원대의 첫사랑이 들어왔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바로 다음 날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약 상한가를 또 갔다 왔네요. 29%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너무 위험한 종목 아닐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다음 차트 볼게요. 하나, 둘, 셋, 뿅이 나왔죠. 자, 이 장대 음봉의 종가 시간 외에서 거래가 된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요했던 가격을 또 한 번 돌파를 해주면서 오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이 상승 신호의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차트를 딱 보아도요. 여기에도 매물이 많고 여기에도 매물이 많고 얼마나 개인들이 다 따라붙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려면 이전에 3,700원대까지의 매물 소화가 필요합니다. 그 매물 소화를 시간 외에서 의도적으로 종목들 정리를 해주게 되면서 개인들을 털어내 주었고 현재 3,750원대까지는 또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현재 자리, 지금 상한가 시가 자리, 첫사랑 기법 가격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본다면 우리가 수익을 냈었던 구간이 3,300원이라든지 3,600원대 보시면서 신진 SM 추가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볼게요. 하나, 둘, 셋, 뿅. 자, 우리가 바이오 종목인데 지금 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이제는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다 똑같은 패턴을 띄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상한가를 간 다음 날에 양봉으로 마무리를
준비를 해주면서 밑에서부터 강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라파스의 종목도 있었고요. 니코바이오 매드의 차트도 아주 똑같습니다. 자, 근데 후발주로 오늘 젠큐릭스가 똑같은 패턴을 띠네요. 자, 오늘의 종가가 지금 3,800원대거든요. 이 3,800원대를 기준으로 상한가를 날아 올려주면서 아주 크게 8,9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고 이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상한가를 갔었고 또 이전에도 고점을 만들어주었네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 자리 3,800원부터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게 한눈에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럼 3,800원은 사랑이다. 자, 그럼 이 가격부터 상승을 한다면 우리가 첫 상승하는 패턴들은 기존적으로 이제 이전에 유지를 하던 지지 가격까지만 딱 올리는 패턴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자, 1차 목표가는 4,300원, 2차로는 4,800원대까지 저항 라인 보시면서 젠큐릭스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둘, 셋, 뿅! 이거 같이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따라해주고 계신데 저도 벌써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사랑 기법 그리고 지금 오늘도 종목들을 공개를 다 해주셨는데 더욱더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나는 알고 싶다. 첫사랑 듣기만 해도 설레는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면 더 설레겠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진단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02-2128-8547번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멘토님께 다음 주에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에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반도체 강세에 네. 대해서 이제는 정말 밀고 올라갈 것인지에 굉장히 기대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불안 요소들이 있다, 찝찝한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아직 올라갈 자리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또한 이 화장품주는 제가 아까도 피드백 드린 대로 일단 신고점을 갱신하는 종목들 지금 추가적인 매수로 따라붙으시기보다는 밑에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오는 종목들 한번씩 체크를 해보시고요. 아마 다음 주도 코로나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전염병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이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테마를 또 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진정이 돼야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우리가 예상한 대로 쭉 밀고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앵커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소형주들로 해칭시키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보면서 주식은 즐겁게 하자.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블랙 먼데이의 충격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늘 아쉬웠던 게 일본이나 뭐 대만 증시에 비해서 우리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 못 갈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 그래도 플러스권 움직이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안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역시나 잭슨홀 미팅이라던가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 구간은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씀 멘토님께서 전해주셨고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수익 꼼꼼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 기법부터 종목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02-2128-8547번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